형 요즘 유행하는 춤이야 이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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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 모이신 거예요? 저는 일정 때문에 미팅 왔다가 소고기 사주는 미팅 하려고 왔고 그 다음에 한국 형은 응? 나는 왜 안 사줘? 아 일단 공지 아닌 공지를 좀 하자면은 그 견화도 콘텐츠가 두 개 정도 잡혔습니다. 아직 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셋 다 그때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쯤에 크리스마스 합방을 할 거고요. 저희가 네. 그다음에 군대 군필과 미필들의 약 군대의 견화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다 나 이제. 내가 군대를 가야 될 사람과 군대를 겪어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군대의 상식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뭐라 했어요 지금? 상황극 뭐라 가셨습니요? 뭐라 하셨어요? 잠깐만 너무 요자를 억지로 쓰려는 거 아니야 지금? 왜 그러세요? 요? 짜요 뿌요 요! 래퍼야 요? 요자 왔다 갔다 붙여? 아, 저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그거랑 또 뭐 한다고요? 삼겹살이란다. 어? 아니 저 삽질이 갑자기 읽혀가지고 삼겹살로 읽혀가지고 삼겹살 먹을래? 아니야. 아, 나 배고파. 아니, 저 삽질 삼겹살로 익어가지고. 아, 삼겹살 먹자. 아니. 아, 배고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코스프레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 방송은 아마 내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 진짜 가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근데? 군대에서 방송하면 잡혀가. 야, 또 코스프레 하면은 나 또 친화대 같은 거 시킬 거지. 왜 끄덕여? 나 그 친화대 아직도 갖고 있는데. 풍선도 사. 근데 너무 웃겼어. 어깨 위에 있는 와나나 풍선 내가 이렇게 꽂았는데 오빠가 갑자기 가슴에서 꽂았는데. 아 근데 그때 재밌었지. 아우 아 그때 형이 빵빵 터졌어. 근데 아까 그 차크라 썰도 그렇고 폭하게라니까 세금 내놔. 맞아. 내가 세금 내놔라 그랬어? 개웃겼다고 진짜. 야 그때 경비원 아저씨 본 것도 나 진짜 무슨 정신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친구들이가 개웃겼네 진짜. 진짜로 장소드롭 쌉가는 아니야.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냐? 근데 이렇게 하니까 혜연아 운전석이랑 좀 맞는다. 어 그래? 그리고 우리 견화독 진짜 거의 1년 되지 않았나? 어, 그치? 근데 우리 할로윈 전에도 내방송에서 한번 했었으니까. 그게 언제야? 한 10월쯤이었을 거야. 맞아, 10월 슬슬 추워질 때. 그, 할로윈도 10월이었잖아, 10월 31일. 할로윈이 두 번째. 나루토는 세 번째였지, 제일 최근. 그치. 근데 우리 처음 방송하면서 자이로드로도 생기고 봉쇄조 이것도 생겼잖아. 아 봉쇄조 거기서 나온 거야? 어. 아 나 형 원래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 아니, 원래 하도, 있었는데 봉쇄조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컸던 날이야 그날이. 내가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 봉쇄조 앞으로 가는데 뒤로 오죠 뭐 이런. 근데 그게 이제 파급력이 엄청 커져가지고. 아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야? 이거 굉장히 뿌듯한데 괜히. 원래는 그냥 봉쇄조? 봉쇄조? 봉쇄 하다가 봉쇄조? 근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개 웃겼어 진짜. 이 형이 합방할 때마다 레전드를 하나씩 만든다? 거의 방송의 빅잼이면 그거에 있어. 그것도 할로윈 때도 이 형이 그 웃겼던 거 그거 있었어. 노래 가오다시 창법 나라. 아 그거 되게 열심히 한 거야. 진짜 아니 그게 두 번째 2회째 방송이었다면 변화도 아니 부담이 되는 거야. 아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했지. 약간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포지션이 이렇게 돼. 이쪽에서는 앙증과 비주얼 담당을 하고 나는 MC를 보고 이쪽에서 웃기는 역할을 해. 약간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 큰일 났어.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나 뭐 시키려고 그래. 시청자 한번 물어보고 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특집 때? 물라프요? 크리스마스 내 여자로 해. 산타설매 타고 하면 좋겠다. 뭔 사람? 얘야. 어디 살아? 너 내일 아침에 저기 검은색 스타렉스 오늘 거야. 그거 타. 그거 타고 드래프트 시켜줄게. 말을 시키가 스타렉스로 갈빙리타 하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말이야. 그쵸, 저희 버리는 거니까 저기 같이 갈 거야. 홀리 쉣. 일단 헤르미온은 역할은 확정. 오빠? 너 타. 8명 남았다. 이 하르비가 차비가 1,000원밖에 없는데 이 하르비는 어찌 안 되겠나? 하! 개꿀해. 아니 할아버지들 반말해. 아니야 타십시오. 아니 타시라고요. 타 타십시오.
여신님께서 그만하라니. 립은 못 치겠네. 나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형금 여신님. 여신님 말하니까 오빠가 자동으로 나 말하는 거야 하는 거 봤어? 여자애가 얼마나 익숙하고. 춘하대 보여줘? 얼마나 익숙하고. 어? 형 그거 춘하대야. 춘하대 보여줘? 와나나는 잘생긴 포즈로 원샷 잡아주세요. 오직 와나나는. 친새끼. 잘생긴 포즈에 형독 묻었다. 놀러 와봐. 야, 야, 뒷자리 있는 게 잘못이냐? 그럼 형독님이 이쁘게 포즈 한 잡아봐. 아니, 얘는 선입금하고 나는 뭐여? 그 뭐야? 그걸로 삼겹살은 안 되고 그냥 알아서 드셔요. 난 모르거든. 엄청 안 들려. 이제 소고기 주세요. 저희 다 먹었어요, 삼겹살. 가끔 이런 게 통해, 근데. 애가 슬퍼하잖아. 뭐 해? 아, 주라고. 애들이 지금, 애가 굶어서 지금, 애가 이렇게 키가 안 컸어. 아이고, 어. 형독형 새우깡 사드십시오. 나 새우 싫어해. 고래, 고래 줘, 고래, 고래 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왜 나와, 씨. 어? 야! 2,000원으로 랍스터 맛있게 먹어야 된다, 원래. 할아버지 노망 났어요? 1,000원으로 못 먹어요, 랍스터. 야, 할아버지 진짜 아무리. 아, 진짜. 1,000원으로 무슨 랍스터 젤리도 못 사요, 그거. 꽃게랑도 못 사 먹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애들 무서워요, 할아버지. 1,000원 어? 가지고 무슨 랍스터를 먹어요. 신세대 할아버지가 되세요. 완전히 노력에 힘입어 자이님한테 드리는 만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리액션 돌리형 보여드릴게요. 응. 야! 난 대단이야! 나 광주였다! 응? 야, 부끄러워. 나 창문 좀 닫을게. 아, 창문 열지 마!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개웃겨. 이게 기한 83입니다. 아, 왜 그러냐, 진짜. 나 돌리다, 돌리. 돌리, 몰리, 돌리. 몰리, 몰리, 돌리, 뭐야, 씨. 야, 이건 뭘 모르네. 형독형이 해내시네요. 돌리 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단은 한국스. 돌리 형 미안해. 돌리 형 미안해, 진짜. 나도 먹고 살려고 한 거야, 진짜 미안해. 일단은 미안해, 형. 일단은 미안스. 미친놈이에요. 아버지 한 분이 아들 딸 데리고 놀러 가는 것. 아니 우리가 다 커서 아버님 모시고 가는 것 같지 않아? 아버지 이번엔 재밌는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어디? 갈라진. 순간적으로 내 밥. 산으로 보낸다고? 모자 쓰고 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 딸 데리고 나온 이장님 같아. 네 얼굴이 더 그래? 넌 촌장? 이길 수가 없어, 아이들은. 와, 정말 바나나 같다. 호주산 바나나 맛있겠네. 이건 아프리카? 왜 그래? 아프리카 좋아해? 아프리카 TV? 바나나가 면종이라는데 흙을 깰 수 있을 때 흙을 깨놔야지. 언제 흙 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너도 곧 멸종? 너 내일 멸종? 소멸? 멸망? 봉쇄? 소각? 자기소개? 경험담? 아, 아 개웃겨. 그거 잘 싸운다. 알겠으니까 이쁜 자이님 좀 보여줘. 자이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응 그래. 오 개이뻐. 그래 나야. 안녕 나도 견자야. 자이님이 왓짱에게 살골 펀치 날리면 우리 5천원에 그런 우정을 팔 만큼 가려... 방금 손절당했어요. 강도는 시위계. 우와! 우와! 야! 야! 괜찮아! 야! 나 방금 진짜 세게 때렸어. 괜찮니? 아유 고맙습니다, 냥형님. 와장 좀 때려줘요. 아 저요? 현덕형은 절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 좀 때려줘. 저는 한번 때렸어가지고. 괜찮아. 진짜? 그만!